매미 소리 진짜 좋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여름이다. 맛있는 거? 왜 이렇게 별로 안 반가워해? 아니야. 그렇지. 잘했어요. 텔레토비 안녕. 저는 지금 그냥 저희 집 테라스에 올라와가지고 그 뭐야 상 펴놓고 그냥 놀고 있습니다. 찍고 거랑 요즘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래도 날씨가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랑 테라스에 올라왔답니다. 코코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 미안해 안 찍게 눈으로 찍지 마. 아니지 미안해. 그래도 코코가 뭔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다. 여기서 가끔 똥도 싸고 배변 활동을 나름 하거든요.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 코코 기분이 어떠십니까? 치울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터는 모기향 피울 때 쓰는 겁니다.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2분 남았네? 테라스 있는 데로 오기 진짜 잘한 것 같아. 어제는 사실 친구들이 두 명 와가지고 여기 테라스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느라 나무가 기름져 있어. 그래도 뭐 나름 재밌었어. 각도를 바꾸니까 좀 낫네. 뭐 타먹냐면 여기 저번에 라디오에서 말한 BCA라고 근 손실 방지하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헬스인이 됐지? 갑자기 여기 여름이라 모기향도 펴놓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되게 시골에 온 것 같아서 기분도 수박만 깨먹으면 딱 좋은데 내가 수박을 안 깨먹어. 이미지상 배달 완료됐어. 저는 일단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뭐 쿠팡으로 10개 아니 20개 해가지고 얼마짜리 시켰는데 제로 음료수? 그래가지고 이걸 시켜서 좀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이게 뭐였지? 플렉스 스테이크였습니다. 맛있겠지 코코야? 넌 안돼. 야 이거 아보카도까지 추가했는데 이거 추가하길 잘했네. 맛있냐. 그리고 요즘에 제로가 진짜 참 잘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매미가 마치 테라스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물어서 너무 무섭다. 때로 달려올 것만 같고.
친구랑 피크닉 즐기려고. 기분도 너무 좋고. 일로 와. 앉아. 보이나? 네. 맞죠? 어, 손. 어, 보인다. 손. 그렇지. 그거 이쪽 손. 그렇지. 앉아. 어, 손. 이쪽 손. 이쪽 손. 그렇지. 자. 네, 여러분들, 뭐야. 얼굴이 너무 안 보이는데? 카메라 켜봤는데, 왜냐고요? 오랜만에 화장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켜봤어요. 화장한 김에 예쁜 모습 좀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서 켜봤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요. 제가 그,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요런 예쁜 티셔츠를 같이 굿즈로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렇게, 회 색깔 후드도 있고, 그리고 에코백 뭐 요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티는 회색 티, 반팔 티예요. 검정 반팔, 회색 반팔, 흰색 반팔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모자가 이렇게 또 남색깔 하나랑, 네, 앞에 코코가 있는데 코코가 전혀 관심이 없네요. 뭐 이렇게. 이거 되게 괜찮은데? 목줄! 이게 뭐야? 그립톡? 그립톡은 제가 붙이고 다녀야겠어요. 요즘에 그립톡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렇게 코코. 야, 이거 이쁘다! 좀 이쁜데? 코코 일로 와봐. 아니, 야, 이거 이쁘다. 이건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이야, 이쁘다. 그리고 요런 그립톡들도 있고. 다 설명은 지금 못해주는데. 아, 그리고 후드는 검정색 회색만 이렇게 있어요. 이야, 이 핑크색 핫핑크 되게 나 옷 파는 사람 같네. 아니 근데 이건 나는 못하겠다. 어쨌든. 그리고 이게 머리가, 제가 이걸 말했거든요. 머리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제가 머리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깊어야 안까지 다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후드는 앞면이 다 이러합니다. 아, 까진 게 있구나. 앞면이 약간 다 이러하고, 그리고 뒷면은 보시다시피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나름 좀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한테 미모 자랑도 하고 싶어서 잠깐 와봤습니다. 우리 코코는 전혀 올 생각이 없어요. 네, 전혀 오지 않습니다. 전혀 오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코코. 근데 코코는 코코랑 콜라보를 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일부러 코코랑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촬영하는 거는 없앴어요. 왜냐면 코코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보면 그냥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지. 아이에게 뭔가 뭘 시켜가며 해가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내 아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코코 나중에 한번 입혀보고 올려볼까 해요. 옷은 뭐 입어야 되니까. 요즘엔 진드기가 너무 많으니까. 저기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빠한테 와줘. 어쨌든 저러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 이거 옷 되게 예쁘긴 하니까 좋아하고 마음에 들면 사서 입어보세요. 나는 괜찮답니다. 약간 일반이 코스프레 하기 좋잖아. 나는 항상 그걸 말했어. 그냥 입고 다닐 때 가슴은 영재 팬인 거가 너무 티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 좋아하는 마음과 그거는 별개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네.
저도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관부, 만사부, 좆대꿀 부탁드립니다. 안녕.